부산에선 해마다 인구 유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과 비교해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데다 임금 또한 낮아 특히 청년층 유출이 심각합니다.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대학생 김민성 씨는 대학 입학을 계기로 고향인 경기도를 떠나 부산에 온 청년입니다. 가족들까지 함께 부산에 정착할 정도로 부산에서의 삶의 만족도는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취업을 준비하며 부산을 다시 떠나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연봉 쪽이든 아니면 복지 측면이든 이런 부산보다 좀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웬만하면은 갈 수 있으면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탈부산, 인서울의 고민은 지역 취업 준비생들에겐 대부분 똑같습니다. 저도 그렇고 이제 다른 친구들도 그렇고 그래도 열려있는 기회는 수도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갔으면 좋겠지만 이제 문턱이 아무래도 좀 높다 보니까 서울로 좀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서울이나 타지로 좀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부산은 취업하는 사람은 보면 다 공대. 네. 전 공대가 아니어서. 18세부터 39살까지 부산 청년층 인구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만 명 넘게 유출됐습니다. 탈부산의 이유는 좋은 일자리 부족입니다. 부산엔 국내 100대 기업은 한 곳도 없고 1000대 기업 중엔 28곳만이 포함돼 있습니다. 2008년 55곳에 비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부산에 기회가 없다, 미래가 없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것 같고 그렇게 본다면 뭐 갈 수 있는 곳은 뭐 서울이나 이제 수도권 지역 일자리를 찾아서. 실제 청년들이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옮겨갈 경우 취업자 비율은 6%가량 높아집니다. 연간 총 소득도 2,034만 원에서 2,743만 원으로 34% 껑충 뛰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그 학생들 붙들어 놓기가 쉽지 않고 그런 면에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죠. 또 어쩔 때는 이제 현실 앞에서 좀 무력감도 느끼기도 하고요. 다만 수도권에선 비싼 주거비와 긴 통근 시간, 치열한 경쟁 등으로 청년들의 삶의 질과 행복감은 오히려 낮아지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 세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명 중 3명은 요건만 충족되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주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는데 그 요건이란 정주 여건과 연봉 수준의 개선이었습니다. 부산에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첨단 산업 유치와 육성, 대학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네, 많은 청년들이 지역에 살고 싶어 하는데 이런 여건이 맞지 않아서 또 가는 청년들도 많기 때문에 지역에서 이제 그런 일자리나 교육 여건이 되면 청년들이 많이 떠나지 않을 거다. 현재 추세라면 부산의 20, 30대 인구는 올해 78만 명에서 10년 뒤 62만 명 수준으로 16만 명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인구소멸 리포트 박준호입니다.